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김경혜의 꿈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김경혜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정말 멋진 가을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내 집 마련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뭐 전세난이라고 그래서 이 그 턱없이 높은 보증금 감당하지 못하고 또 실제로 돈이 어느 정도 호주머니에 있어도 들어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대통령께서 해법을 하나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인천 노화동에서 뉴스테이, 이른바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좀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라는 그런 정책에 참 착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노화동의 1호 뉴스테이가 열린 모양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삶은 주거 안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아주 뭐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 겪고 있는 이 불안이 어디에서 올까요? 이 주거 불안의 핵심은 사실은 턱없이 높은 전세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세값이 어떻게 집값의 70%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인천 도화지구에서는 이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 불안 해소라기보다는 사실상 대기업에 또 돈을 또 보태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무주택 여부나 소득 여건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죠. 이와 관련된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자님 와주셨고요. 민섭님 와주셨고. 꿈 읽는 마을 추측합니다.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아, 병원에 가셨구나, 우리 민섭님. 임상시험 결과 기다리고 있으시다네요. 이렇게 좋은 날에. 뭐.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민섭님. 괜찮겠죠, 그죠? 민섭님. 화이팅! 행복하게 심천님 와주셨습니다. 어제 우선순위로 신청곡 해주신다는 거 아주 유효한가요? 그랬는데 맞습니다. 오늘 쓰려고 참으셨구나. 오늘이 와이프 생일입니다.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만 하는 와이프에게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곁에서 꿋꿋이 버텨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진심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신청곡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와, 최고의 축하곡인데요.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참 이 가족이라는 게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시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게 춤천님 오늘 하루 더 춤추셔야 되겠는데요. 아, 축하를 그냥 꽝꽝 도장 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프 리차드의 곡도 함께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 그러면 아내의 이쁜 사진도 좀 올려주시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꽃세례도 좀 해드리고 예, 사진으로나마 저는 이제 멋진 노래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마님 오셨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자꾸
새로운 사업만 벌리니 안타깝습니다. 그죠? 투건족이라는 말이 정말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안에 깃든 우리가 이 박통 시절을 비판합니다만 우리는 유신의 추억이 아니라 유신의 이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다 고스란히 우리가 계승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이 부동산 투기 붐에 우리도 모두가 다 줄을 섰기 때문에 어지간한 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 분들 사실은 그 투기 대열에 선거나 진배 없습니다. 뭐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다고 그게 투기 대열입니까? 그러시는데 뭐 박통 시절부터 그 수많은 사회 비판 세력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어딘지 모르게 끌어가 버리고 고문하고 그런데 반해서 또 다른 유아책으로 중산층을 키우고 양산하고 대기업과 정경유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자임하면서 사실상 이 부를 늘려왔습니까? 그런데 그 갖고 있는 그 내 집 한 채가 뭐 턱없이 어떤 아파트는 그로 인해서 계층 상승의 효과도 보고 자식도 결혼도 시키고 합니다만 우리가 평생 일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집 때문 아닙니까? 그죠? 빡빡하게 일해도 지금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자식들 또 이 먹여 살리느라고 또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대출금 갚아나가시느라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애를 쓰셨습니까? 그래서 뭐 어지간한 땅덩어리 하나 갖고 있으면 그래도 자식들 결혼자금까지는 마련할 수 있겠지라는 이런 마음들이 어지간한 분들은 다 갖고 계시는데 그 땅대기에 하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전셋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 근근히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한 54%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의 그 통계지수를 보면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어요. 그러면 1가구 2주택 이상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내 집이 없는 사람이 46%니까 수도권이 46%고요. 그리고 뭐 이게 2014년 통계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54%가 자가점유율입니다. 1970년이 72%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죠? 대부분이 전월세 인구입니다.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분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세값이 집값의 70%라니요. 어느 지역에서는 거의 집값과 전세값이 거의 일치한다는 이런 정말 제정신이 아닌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그죠? 근데 참 이 유럽이나, 특히 이제 유럽의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싼 임대료를 입주민과 또 그 지역 지자체와 집주인과 공동 임대료를 조정을 하는 그 위원회를 늘상 연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주택 정책도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 보면은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오늘 인천에 그래서 굉장히 또 주택정책을 잘 펼치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른 환상을 줬는데 사실은 이 역대 이 소위 말하는 토건 개발 드라이브 정책을 펼쳤던 박통을 위시해서 이명박 정부 뭐 지금의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급을 통한 이 주택 그 해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인즉슨 사실 민간 기업에게 배를 불려주는 정책이다. 실질적으로 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서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뼈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지 집 때문에. 집을 고민하지 않는 것만도 우리 이 창의력이 얼마나 높아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을지 그 또한 고민해봐야 될 영역인데 싶습니다. 가장 기본이죠. 네, 말이 좀 길어졌네요. 들어보자님 와주셨습니다. 꿈마을 출석합니다. 당찬하루님 와주셨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까칠한 이주부님이 1등 먹으셨습니다. 스스로 도장국 하셨는데 거기다가 제가 도장 5개 얹어드리겠습니다.
아, 6개에서 7개로 합할까요? 고맙습니다. 인디오의 첫사랑님 아셨습니다. 죄책합니다. 인디오의 첫사랑님, 이렇게 말씀이 요즘 없으실까? 요즘은 좀, 예. 뭐 어떤 사연이라도 좋으니까 신청곡도 다 받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 며칠? 선마님 아셨습니다. 그윽한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여유 있는 오후 시간이네요. 커피 한 잔의 여유라 참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그죠? 파란 옷당님, 예쁜 귀여운 스마일 올려주셨어요. 좋습니다. 덩달아 저도 웃게 되네요. 우리 항상 이런 표정 잃지 말아야 돼요. 그죠? 감사합니다. 새싹기타님 와주셨습니다. 새싹기타님, 기타 지금 잘 배우고 계십니까?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님도 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꿈마을 출석합니다. 아, 요즘 뭐 전세난, 그래서 전세 난민이 생겼다 그래요. 전세 보증금 감당하지 못해서 이사를 가는 분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가계 대출이 지금 뭐 거의 1000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사실 대출이 더 훨씬 용이하다라는 게, 이게 참 이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 악순환이죠. 일자리도 늘 전전해야 되는 게 호주머니에 먼지밖에 없는 사람들의 행보입니다. 참 안쓰러워요. 그런데 또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이라는 게 있다면서, 이 상품이 연봉 3억 이상의 고소득자한테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집 없는 사람들, 그것도 서러운데, 그러나 사실 그 정규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이 빈부의 격차, 그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의 그 주택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빚 좋은 기설구죠. 누구에게나 다 문호를 개방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 도대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들량님 하셨습니다. 헐레벌떡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아이고 숨차라. 시원한 냉커피 정말 인도의 첫사랑님께서 주셨네요. 이제 좀 괜찮아지셨나요? 숨 좀 고르셨습니까? 멋진 걸님 와주셨습니다. 꿈마을 초책합니다. 싱싱싱 좋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름 태양처럼 정말 뜨겁습니다. 모자 쓰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도 오늘, 아, 제가 이제 그 봄, 여름하고 또 이제 가을, 겨울쯤 이렇게 모자 패션을 간간히 하곤 하는데, 제가 아끼던 모자를 택시에 다 두고 내린 거 있죠. 그래갖고 저도 이제 햇살을 좀 가리려고 오늘 모자 쓰고 왔는데, 겨울 모자 하나 쓰고 왔습니다. 머리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대부분 이제 모자 쓰고 가시는 분들이 머리 안 감아서 그래 그러는데, 저 오늘 머리 감았는데 머리 손질하기가 귀찮아갖고 그냥 확 뒤집어 쓰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햇살은 가려지는데 머리가 제법 뜨끈뜨끈합니다. 시원한 걸로 쓰셨겠죠, 멋진걸님? 이승환의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모두가 하나 되는 그날을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승환 노래 골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선마님께서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대추입니다. 꿀맛이에요 해주셨습니다. 맞아, 이게 대추인데, 지난번 선개님께서 올려주신 게 대추인 줄 알고 했더니만 그게 호두라면서요. 요즘 뭘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아, 참 뭐하고 살았나 몰라. 와, 이제 정말 추석에 차례상에 올려야 할 대추네요. 그죠? 근데 더 빨갛게 익으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까요? 하여튼, 예, 꿀맛이었다니 제가 다, 예, 양옆에 침이 고입니다. 에벨리고님, 아, 그대 고운 내 사람이 결혼식 축가하셨구나. 좋으셨겠습니다.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출첵을 부르는 선곡이었습니다. 주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또 날씨도 좋고 딱 이맘때 한창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결혼 시즌일 텐데 그 참 이 집 마련하기가 제일 사실은 곤란한 시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조카 녀석이 결혼을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힘들게 허리 휘어가면서 일했던 그 아파트를 일부 떼갖고 전세자금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러니 참 평생을 그렇게 일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또 부모님의 모습인데 자식들도 뭐 취직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이제 그 전세금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죠? 결국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우리 소손님이 얼마 전에 혼밥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혼밥족이 상당히 많이 좀 늘고 있다는 오늘 뉴스를 봤네요. 이게 또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 월급 빤한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결혼이라도 조금 하려면은 자금 모아야지 저축해야지 그러다 보면 알뜰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 도시락도 때로는 편리한 수단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혼밥족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때로는 없고 또 돈이 없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다는 이른바 편도족이 늘고 있다는 그 기사를 봤네요. 어지간하면 우리가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끼니 때를 놓치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왠지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시세끼 우리가 TVN에서 봤던 그 풍경은 얼마나 유유자적 멋집니까, 그죠? 연예인들이 어느 정도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 사람들이 또 자연을 벗삼아서 이 삼시세끼를 또 그렇게 또 멋지게 아주 뭐 자연에서 채취한 그리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못하죠. 삼시세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에별리고님, 이 노래도 이 남편에게 들었음직한 에별리고님 여자분 맞으시죠? 왠지 또 이랬다가 또 잘못 우리 멋진 걸님 예전에 인천 달봉이님이셨는데 남자인 줄 알았다가 여성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고요. 뭐 너무 미인이시더라고요 사진도. 우리 조합원들은 이렇게 다 미남미녀만 모이셨나 몰라. 조합원도 어떻게 얼굴 가리면서 이 조합에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와, 우리 선마님은 엄마 생각해서 다운 대추예요. 너무 귀엽습니다. 해주셨네. 쿠루루님 대추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아, 우리 쿠루루님이 아이가 엄마 드시라고 따다 줬대요. 이야. 아이 유치원에는 배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대추도 따먹고 석류도 따먹으면 온답니다. 야, 그러면 우리 쿠루루님 그 아가는 정말 이쁜 환경에서 잘하고 있네요. 그죠?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자기가 직접 이 심어도 보고 땅에 그 벌레도 만나보고 대추도 직접 과일도 따먹으면서 아, 그 석류도 딸 때 아이가 얼마나 시큼하게 그 눈 찡그리고 코 찡그렸을까 그 상상이 되네요. 좋은 유치원 다니시네요. 어떤 유치원인가요? 유치원 자랑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 아이들에게 이런 자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저는 부모님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멘트 숲에서 우리가 강팍해져가는 마음들을 녹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을 흙을 밝게 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 발밑에서 풀들이 자라고 있고 그 생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가고 그리고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와 풀들이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그리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멋진 어른으로서의 할 일인데 싶습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은 예, 그야말로 이
드라이브 토건공화국의 그 면모를 계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백두대간을 숨통을 끊어놓고 우리 정말 맑디 맑은 이 사대강을 그야말로 황폐화시켰습니다. 그것도 본인들 돈으로 하면 좋으련만 우리 국민들 혈세로 그렇게 깎아먹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분명하게 죄를 물어야죠. 그들에게 죄를 물기 위해서는 역시 정권교체 외에는 답이 없는 듯 싶습니다. 달구진님 오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몰라요. 어설픈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늘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 정말 그 인품이 되신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바보은지님 와주셨습니다. 늦은 출첵해요. 매장이 오후 시간은 바빠서 글 쓸 여유가 마뜩치 않아요. 그래도 무선 이어폰으로 늘 듣고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오셔야 무선 이어폰 안 듣고 이렇게 제대로 맞으실 텐데, 그죠? 예, 고맙습니다. 배우의 낙엽? 오, 네, 너무 올드곡인가요? 괜찮습니다. 배호 노래는 저희 엄니가 기타 치면서 잘 부르세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엄니 팔순 노모가 기타를 잘 치신다고 했잖아요. 자랑했잖아요. 근데요, 기타 따로, 엄마 노래 따로예요. 잘 안 맞아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죠? 당신 삶을 즐길 수 있다면. 근데 배우는 정말 명곡에 한번 찾아볼게요.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자님께서 박효신의 야생화 듣고 싶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찾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춤천님 고맙습니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 에벨리고님 남자분 좋고 늘 이렇게 못 맞춰요. 제가 조금은 그 예. 어린 시절에 그런 여기가 있었어요. 2000년이니까 벌써 그때도 뭐 어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세상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뭐 그때도 엄청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어리던 거예요. 2000년도에 한창 I Love School이 유명했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막 만나고 인터넷으로 편지 보내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침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날 밤 그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찾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초등학교 때 상상했던 그 친구의 직업이 얼추 비슷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저를 아는 뭐 몇몇의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실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저보고 돗자리 깔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잘 맞추는데 제 친구가 어쩐지 초등학교 때 보기에도 신부가 돼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성장하면 그랬는데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정말 보고 싶네. 비행기 타고 오라고 하는데 노잣돈이 그거 마련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그때 쓰기 바빠서 하여튼 그 친구에게는 공수표를 몇 번은 안 발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그 친구가 방송을 듣고 있을까?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줘. 네, 달구진님. 달구진님도 남자셨나요? 와, 그러시구나. 응? 아, 달구진님은 남자분 맞으시죠? 애별리고 하니까 왠지 그 애상 가득한 뭔가 좀 사연이 깊으신 그런 분 같았어요. 남자분이셨구나. 그러면 굉장히 감성 충만하신 분이신가 봐요. 멋집니다. 저는 뭐 IQ보다는 EQ가 높은 분들을 훨씬 좋아하고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예,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그런데 늘 함께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우리예요. 또 그죠? 그런데 또 하늘의 여러 별자리 가운데서 제자리를 벗어난 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함께 있지 않은 건 분명히 아닌 듯 싶습니다. 아마도 그 자기 방향이 있고 자기 길이 있고 또 자기 속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리는 떨어져 있더라도 늘 아마 함께 있을 겁니다. 마음은. 함께 있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 저는 이제 뭐 아직도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캥거루족인데 부모님께 정말 죄송해요. 효도를 못하는 게 불효자식입니다. 지금 뭐 나이는 관연한데 부모님 품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니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그죠? 그런데 어쩌다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어야 부모님도 더 한 번 더 생각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못 그러면서 부모님한테는 때로는 이제 불만도 표출하고 뿔따구가 날 때도 저는 주로 직접 화법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괜시리 그렇죠. 스트레스 받은 것을 부모님한테 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돌아서면 금방 죄송한 거죠.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버리는데 그래도 떨어져 있으면 좀 짠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명절 때 여러분 또 부모님을 향해서 또 가족 친지들을 찾으러 또 떠나시겠지만 또 오래 뵈면 또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짠하게 생각하고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불효자식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효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그만큼의 효자다. 그런. 아이고, 우리 동명천재단님도 오셨구나. DMG 캠프님, 우리 이미의 조합원님 오셨네요.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이 시간 아이들 픽업할 시간이라 댓글 잘 못 남겼다고. 근데 오랜만에 와주셨네요. 김강석 씨 노래, 아까 그 노래가 가슴을 후벼판다고. 제일 멋진 사랑 노래예요. 오늘 방송 끝나고 연정곰탕 언니한테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상 차려주지 뭡니까. 저는 연정곰탕 한번 찾아뵌다고 했는데 언제쯤 갈 수 있으려나. 아, 로니님이셨구나. 로니님 오랜만인데 저도 그렇게 한상 차려주실 거죠? 그래주신다고 지난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임혜조합은 항상 힘들 때 또 지켜주시는 고마운 언니라고 하네요. 로니님, 제가 도리어 고맙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러브트님 와주셨습니다. 늦게 출첵합니다. 늦게 뭐 볼일 많으실 때는 늦게 출첵해도 괜찮습니다. 러브트님. 들량님 와주셨습니다. 아, 아까 우리 인사했던가요? 기억이 안 나. 큰일 났습니다. 그대와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우리와 함께 있는 그대가 보고 싶다.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말입니다. 네, 그대와 함께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참 좋은 말입니다. 달구진님 우산에 사시는구나. 일정 좀 연식이 되셨습니까? 제가 40대 초반이니까 저랑 좀 비슷한 연배십니까? 존 바이즈의 We Shall Overcome. 아, 이건 정말 영원한 불멸의 곡입니다. 그죠?
닐 다이아몬드의 미도 좋은 곡인데 좋은 곡만 알고 이렇게 신청해 주십니까? 다 틀어드려야지. 성계님 오셨습니다. 우리 성계님 귀촌에서 어영부영 세월을 보내는데 TV에 나오는 삼시세끼는 정말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하고 음식만 하고 노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현실에서는 아무런 경제활동 안 하고도 불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은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 평범한 서민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2014년도 그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이 한 3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또 뭐 경제활동 안 하고 불로소득이 월 500 이상 되려면 땅을 얼마나 또 땅대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아무 일 안 하고도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분들이 저 삼시세끼에 사실은 출연하시는 거죠. 물론 예, 자연을 벗삼아서 도시를 떠나서 죄송합니다. 도시를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우리 도시민들 마음속에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는 갖고 가야 또 시골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쉽게 행동에 옮기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계님은 잘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시골에 또 가서 살다 보면 저도 뭐 시골은 아닙니다만 한 양수리에서 한 3년 정도 서울 오며 가며 지내긴 했는데 역시 그 먹는 거 생각하는 것도 거의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맛있는 반찬으로 또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까 그 고민도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놀이가 되고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과 또 함께 잔치가 되고 가까이서 그런 또 훌륭한 삶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또 작물을 키우고 함께 재배하고 함께 일을 도와주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재밌었던 듯 싶습니다. 물론 저야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 그리고 힘들게 허리 아프게 일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또 주변 이웃들한테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 저는 사꾸라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도시민들이 마치 시골 생활 동경하면서 거기 가서 유유자적하는 모습도 어찌 보면 좀 저로서는 아 그분들께는 내가 민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성계님 서울에 건물 있으면 내려오세요 그러셨는데 제가 건물 있었으면 진작에 내려가지 왜 여기에 서겠습니까? 아우 진작에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러면서 그러나 있었던 적이 없고 이상하게도 뭐 이제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는데 그런 것과는 담산 완전 젬병이에요. 근데 저희한테도 분명하게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 신문사 들어갔을 때 한창 선배들이 뭐 분당에 아파트를 산다 어쩐다 그랬는데 그때 한창 경제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돈에 대한 그 약간 좀 돈에 대해서 배타적인 이제 그런 그게 좀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바보로 살아갈랍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늘상 가난하고 주머니는 먼지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든 당당하고 또 가난한데 뭐가 당당하냐 그럴 수 있지만 뭐 단 하루도 영혼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비판적인 의식이 늘 유지할 수 있는 뭐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없으니까 또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자기 합리를 합니다. 아 우리 파란 하루살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올해부터 사무실 그 경비 절감을 위해서 폐지랑 약간의 고물 모읍니다. 이야 폐지가 1톤 화물차 한가득 모아져서 고물상에 가져가 팔았답니다. 그런데
모아둔 페이지를 차에 적지 않은데 30분. 와, 얼마나 많으면요. 세상에. 그리고 고물상 가서 내리는데 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두 달 꼬박 모아서 190kg. 19,000원. 우와. 순간 허탈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많이 받지 못해서 아쉬웠던 게 아니라 길거리 폐지 줍는 어르신들 순간 생각나더란. 아, 저도 그래요. 그 정말 늘상 골목길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허리가 완전 절반으로 접혀진 상태의 어르신들이 그 무거운 폐지를 끌고 가세요. 그러면 눈물 왈칵 쏟아집니다. 그죠? 그분들 그 작은 손수레에 한가득 가져가면 받을 돈이 얼마일까, 그죠? 아마 몇천 원 하루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겨우 천 원 넘을래나? 2천 원? 그래서 참 돈 아껴 써야겠구나. 그리고 저분들 많이 도와드려야겠구나. 사실 그거보다는 더 정책적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지가 엉터리면 저분들이 노년을 저렇게 사셔야 되나. 참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원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죠. 본인의 당신만의 꿈을 위해서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르신들이 살아가기에 오늘 하루도 참 힘겹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고 퇴직 이후에 어르신들도 한숨 쉬시고 온통 한숨 공화국입니다. 우리 파란 하루살이님은 젊으신데, 그죠? 젊으니까 무언들 못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폐지를 모으시면서 오늘 하루 근근히 살아가셔야 하는 어르신들 생각하면, 그렇죠, 산다는 게 뭘까, 그죠? 그런 생각이 젖어보게 되신다는 아주 따뜻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바보은주님. 복지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데, 이렇게 우리는 국민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 레논의 이매진에서도 가사로 나옵니다만 국가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국가가 없다는 것을, 종교가 없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아기다툼하지 않고 이전투구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한 줌밖에 없는, 안 되는 이 1%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철저히 그 프레임에 또 그들의 시스템에 우리가 지금 사실상 보면 복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정하고 싶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체제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게 바로 복지 영역인데, 한 해 예산이, 쓰여지는 거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엉터리 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기는 닥쳐요. 그죠? 어려움도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텐데, 그럼에도 용기 잃지 않고, 이렇게 또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닐 다이아몬드의 비 노래를 감상하시면서 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중 7175님 늦게 와주셨습니다. 학생들 학교 시간이에요. 여학생들 대부분이 뽀얗게 빨갛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정말 사춘기 때니까 얼마나, 그죠? 대학생이라고 그랬죠? 생각 중 7175님. 눈을 마주치기 어색해서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다 돌립니다. 얼마나 이뻐 보이게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그 자체로 민낯도 쌩얼이 얼마나 이쁜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물론 이제 어린 시절을 늘 맨 얼굴로 다녔습니다만,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일정하게 얼굴에 좀 분도 좀 바르고 하는 게 이게 예의더라고요. 저만 보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좀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조금 가꾸고 다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기는 좀 불편하고 귀찮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또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별 수 없는 여자는 여잔가 봐요. 화장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자 쓰고 안경 끼고 뭐 화장 완전히 안 하고 왔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이재양님 늦게 출석 쿵 하셨습니다. 엉덩이 안 다치셨나 모르겠네요. 방송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청라예선님도 와주셨어요. 좋은 말씀과 노래 잘 들었습니다. 끝 인사해 주셨구나. 저도 이제 인사를 드릴 때가 됐네요. 그죠? 아,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결국 뭐 대법원이 국가의 종복이라고 또 충견이라고 우리가 많은 비판을 합니다만 또 이렇게 하급심에서 지방법원 또 훌륭한 일선 판사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한 가닥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